오늘 오전 성남 분당에 있는 정자교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6차선에 제법 큰 다리인데 이 사고로 여성 한 명이 숨지고 남성 한 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다리는 통제되고 일부 지역에선 단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먼저 윤종화 기자입니다. 다리 한쪽 면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차량들이 다니는 도로 옆 보행자 길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다리를 지탱하는 철근이 그대로 모습을 드러냈고 가드레일은 다리 아래에 힘없이 처박혔습니다. 신호등과 이정표는 5m 정도 아래 강변 산책로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오전 9시 45분쯤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지나가던 행인이 그대로 추락했습니다. 41살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20대 남성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성남시 등은 포크레인과 인력을 동원해 하루 종일 사고 현장을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추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담당 부서하고 안전진단 및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 다리는 지하철 정자역에서 탄천을 가로질러 느티나무 사거리를 연결하는데 지난 1993년 지어졌습니다. 100m가 넘는 길이에 왕복 6차선 양방향이 통제됐고 시민들의 출입 역시 막혔습니다. 사고 때 다리 아래에 있던 수도관도 파열돼 정자동 일대 90여 가구가 1시간 정도 수돗물 공급이 끊기기도 했습니다. OBS 뉴스 윤종화입니다.